집권 세력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저위나 의도나 행보나 이런 목표를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김문수 대표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 사람들은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나는 막 아주 요즘에 기가 찬 게 그 눈 뜨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의심을 해봐야 돼. 혁명 무죄.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든 강도짓을 하든 아니면 뭐 김정은이처럼 자기 형을 쿠알라룸푸르까지 따라가서 독살을 시키든 자기 공업을 그냥 고사총으로 죄 없는 사람 쏴 죽이든 혁명은 무죄입니다. 바로 이 공산혁명을 성공시키고 모든 인민을 유토피아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개인의 뭐 형님 동생이 어딨고 고모부는 뭐 내가 어디느냐. 거짓말 그게 문제냐, 강도짓이 문제냐, 핵폭탄 만들어 가지고 비판하는 거 유엔의 결의 그 상관없어. 우리는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혁명가적인 그 열정, 이것이 바로 혁명무죄라는 유명한 모택동원이 그 모택동 문화대혁명 때 구호가 혁명무죄입니다. 모택동의 혁명무죄. 무죄. 무죄. 예, 혁명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습니다. 홍위병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택동 보고. 아니, 주성민, 우리 아버지가 지금 공부하라 그러는데 뭐 공부해야 됩니까? 아, 공부 많이 하면 눈이 나빠져요. 공부 많이 하면 경쟁을 해가지고 친구하고 관계가 나빠져요. 중요한 것은 혁명이야, 혁명. 아, 지금 혁명하러 가야지. 공부가 뭐야? 그래서 이 젊은 어린 학생들이 전부 나와 자기 선생 보고 왜 선생님은 혁명을 못하게 하냐, 우리 주성님은 혁명하라 그랬는데 왜 공부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선생님을 그냥 목에다가 새끼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밀가루 부대로 덮어씌우고 이렇게 사제간에 완전히 도덕이 무너지고 이런데 혁명적인 확신과 정당성을 부여한 게 모택동의 혁명무죄 조반유리 이겁니다. 이게 바로 좌익들,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좌익의 공통된 도덕과는 혁명무죄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 같은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네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이 형법은 가진 자, 부르주아들, 가진 자와 지배자, 특히 일본의 법률적인 잔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확 뒤집어가지고 바로 북한처럼 이 법 위에 바로 당이 있고 당 위에 수령이 있는 이 법치가 최우선이 아니라 수령의 그 교시가 최고입니다. 그럼 수령의 교시가 최고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 일반인의 눈에 볼 때 위헌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많고 또 법률을 상당히 그냥 애사롭게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런 종류의 관점에서 충분히 정당화되겠네.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 위에요. 이 북한에도 헌법 위에 당 규약, 노동당 규약이고 노동당 규약 위에 수령님의 지시.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1번이에요. 1번이고. 그 다음에 당의 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젊은 날에 그런 거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현재 집권 세력들이 하는 그런 파행적인 그런 선택이라든지 행보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그런 게 다 보이겠네요. 저는 그것만 처음부터 그걸 배웠으니까. 그거부터 배웠으니까. 혁명사부터 공부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지금 소비에트 혁명사, 그리고 중국의 인민혁명사, 그리고 조선노동당의 당사와 혁명사 이런 것부터 배웠으니까 저는 법치주의나 이런 건 나중에 요즘 와서 좀 이제 배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혁명 이론은 모든 기성의 질서는 다 가진 자를 위한 것,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자를 위한 질서고 이들이 일본은 독일에서부터 법을 배우고 일본의 법을 조선 총독부 시대 때 법치주의를 형성했잖아요. 이 잔재, 바로 일제의 잔재, 제국주의 침략자의 잔재가 한국 법치주의의 기본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반적으로 법치라는 것을 준수해야 된다고 배웠던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괴리가 많고 그래서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
고통인데 고통이 그 사람들은 너무나 신성한 혁명 과업을 수행 중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종교는 아편이다. 인민의 생각을 마비시켜서 지배자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아편이고, 불교도 천주교도 다 아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위수김동만 계속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사파는요,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문명과는 완전히 다른 문명이고, 중국 모택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다 망하고 전 세계 소비에트부터 모든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100% 다 망하는데 안 망하고 남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과 이 조선노동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젊은 날 사상적 세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전향을 대부분 안 하죠. 그게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집권 세력들이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경제에 대해서 개입을 계속 강화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저 양반들이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로부터 거의 자유로움을 못 얻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자유는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자유주의 배격 10일 훈, 모택동이가 쓴 거고, 중국의 모든 그 혁명가들이 암송을 합니다. 뭐 해압 전에. 저도 비밀 지하 활동을 할 때, 제가 그 자유주의 배격 11원을 저 위에 지도선하고 같이 이걸 암송을 합니다. 우리는 사상투쟁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그것은 당과 혁명단체의 단결을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이래가지고 쭉 외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자유주의는 다 나쁜 것으로 11가지가 나옵니다. 전해가 되구나. 예. 그래서 그걸 외워가지고 계속 그거를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가 자기들이 지난번에 활동했던 거 보고하고, 그 다음에 정세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학습하고, 그 다음 과학을 정한 다음에,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앞머리에 하는 게 자유주의 배격 11훈입니다. 자유주의 배격 11훈. 11훈. 11가지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부르주아 사상이고, 자유주의는 혁명에 가장 해롭고, 자유주의는 바로 혁명 조직의 기강과 혁명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유독한 것이고, 종교는 그 앞편이고, 이렇게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로 자유주의, 아, 그 돈 많은 놈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게 그게 자유주의 아니야? 그 부르주아들의 방종, 미화시키고, 논리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게 자유주의 아니야?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그 당연히 없애야지. 저들은요, 자유를 없애야지. 그럼 자유를 그냥 두면 되겠어? 그 돈 많은 놈이, 아, 그래서 땅도 국유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땅은 그냥 개인의 소유권의 자유를 보장하면은, 이 빈부격차가 자꾸 심화되니까, 땅도 뺏어, 집도 뺏어, 육아부 2주택 안 돼, 돈도 뺏어, 이자는 못 받아, 왜냐면 노동가치설이니까, 이자는 못 받아, 그리고 임대료 못 받아, 땅에 무슨 지대가 필요해, 노동만 가치를 생산하는데, 저는 그런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마르크스 경제학을 배웠거든요.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동가치 외에 가치를 주장하면 그다음에 착취자의 논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의 그런 것은 인정을 전혀 안 하구나. 눈에 보이더라도 창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예, 땅이나 뭐 이런 지식 노동 이런 거 다 소용없죠. 그래서 공산사회에 가보면은요,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어디 가더라도 의사가 대접 못 받잖아요. 의사? 의사가 뭐야? 택시기사하고 뭐가 달라? 동일 노동, 동일이고. 어, 8시간 하면 똑같이 받아야지. 그 다음에 교수? 교수가 뭐야? 초등학교 선생이나 대학 선생이나 다른 게 뭐야? 그러니까 전부 다 동일 노동 동일인 거예요. 8시 노동은 어떻게 재느냐? 노동 가치수는 노동 시간으로 재는 거죠. 그 다음 강도. 강도는 저 지하실에 들어가서 뭐 탐방 노동. 이거는 강도를 조금 1.4 뭐 해주지만 나머지는 애 가르치는데 대학생이나 뭐 초등학생이 더 어렵지. 애 코도 흘리고 이러니까. 대학생 더 쉽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 전부 동일로 동일인으로 해서 나라 자체가 사회 문명이 전부 다 허물어진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경제 부분만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개입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이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점점 줄어들고 그걸 국가가 대신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동성이 떨어지고 정체되고 그렇게 돼가니까 아마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은 국가주의라는 이름으로 부르던데.
그게 다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를 가지고 이제 실천하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체계가 방대합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도 세 번 해보고 도지사 두 번 했지만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는 이론 사상의 체계가 정교하지 않죠. 정교하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예. 그냥 뭐 아예 말 아주 마이크로한 이런 것만 하는데 그럼요. 공산주의는 인류의 역사 유물사과 담론이죠. 큰 거대한 담론.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원시공산사회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유토피아 사회까지 전 인류사 전체를 꿰뚫어 흐르는 큰 역사를 이야기하고 철학도 아주 맞습니다. 모든 유물론부터 뭐 변증법 이래가지고 막 현란하고 그리고 혁명의 역사도 바로 모택동의 그런 대륙의 불금별 그러니까 대장정 보천보 전투 이래가 일본군을 뭐 그냥 무찌르고 뭐 이런 영웅담 예. 이런 거 무용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꽉 차가 거의 다 거짓말이지만 이런 거짓말이지만 아주 신화적인 거짓말과 환상적인 유토피아를 그려주니까 이게 아편처럼 뿅 가는 거죠. 넘어가는 그래서 거지. 그 젊은이들이 거기 빠져들어서 저도 24년간 거기 빠져서 24년 빠졌어요. 24년간 있었어요. 예. 소련이 무너지고 근데 지금 소련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지고 저는 정신 차렸는데 예. 감옥 두 번 갔다 오고 정신 차렸어. 근데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신용보이고 여 지금 아주 통역당 갔다 온 선배들 제가 알거든요. 예,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뒤로 암암리에 앉아가지고 아 이건 미제 시민지 이게 뭐야. 아니 트럼프가 여기 오는데 말이야. 그 말이 되겠어. 일본이 족발인들이 왜 여기 와 있어.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 기생충이고 이 영화계 출판계 가보십시오. 책 보면 전부 붉은 도서입니다. 어쨌든 오늘 젊은 날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전체적인 그런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았겠네요. 네.